2년 만에 공기 나온 건데 진짜 너무 설레고 아침에도 막 잠 일찍 깨고 저는 오늘 처음 직관하는 거라서 되게 좀 떨려요. 아 너무 좋고요. 날씨가 좀 안 좋아서 그런데 많은 관객분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좋아하는 선수들 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심장 터질 것 같아요. 너무 막 떨려가지고 올 때부터 콩닥콩닥 거려. 아 콩닥 심장 밖으로 튀어나오기 직전이에요 진짜. 저는 외국인 선수 레오 예전에 V리그에서 뛴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실력이 워낙 뛰어나서 네, 그래서 좋아합니다. 레오 화이팅! 도구기 선수요. 리베로 잘하는 모습이 좋고 귀엽게 생기셨고 다치지 말고 잘 경기해줬으면 좋겠어요. 아, 전 사실 그 이민규 선수 되게 좋아했는데 그 다음은 최용석 선수님이요. 아, 네. 이민규 선수가 또 군대를 가셔가지고 이제 최용석 선수를 조금 갈아타셨구나. 아, 갈아탄구나. No. 많이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. 조재성 선수. 네. 저도 조재성 선수. 잘생기고 잘 하잖아요. 저는 학교 같은 선배여서가지고 네, 팬이 됐습니다. 네. 오늘 경기 화이팅 하시고 오늘 1승 꼭 얻었으면 좋겠어요. 전병선 선수. 원포인트 서브로 들어갈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 바꿔주는 걸 너무 잘해서. 저는 부용찬 선수예요. 아 부끄러운데? 너무 섹시해서. 늘 열심히 해주시면 늘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상 당하시지 않고 올해 배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4번 네, 조재성 선수를 응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? 포인트 났을 때나 막 응원가나 이런 게 있을 팬분들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너무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코로나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경기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데 저희도 열심히 더 할 테니까 조금 더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평소보다 저희 선수들이 더 흥이 잘 나는 것 같고요. 관중분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많이는 못 들어오지만 이제 찾아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저희도 더 준비 잘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좀 더 많은 팬분들이 오셔서 어려울 때 좀 안 될 때 화이팅을 더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좀 좋은 경기력을 나올 수 있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많이 팬분들 와서 같이 호흡하고 하니까 저희도 재밌고 팬분들도 분명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경기 홈 경기 있을 때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 팬분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